내용 인식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지에서 중요한 시각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르기 도구를 이용하여 캔버스를 가로로 더 길게 만듭니다. 먼저 변형을 이용하여 이미지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면 픽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내용 인식 비율을 이용해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조절하면 시각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보호되면서 이미지가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이 옵션은 내용 인식 비율과 변형 예양을 조절합니다. 0%로 수치를 줄이면 변형의 크기 조절 이미지가 됩니다. 100%로 수치를 올리면 내용 인식 비율의 크기 조절 이미지가 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미지에서 피부톤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그 영역을 보호합니다. 피부톤이 있는 이미지 영역이 보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이미지에서 보호할 영역을 알파 채널로 지정해주면 그 영역을 보호합니다. 알파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보호할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채널 패널을 클릭하고 선택 영역을 알파 채널로 저장합니다. 알파 1에 선택 영역이 저장되었습니다. RGB 채널을 선택하고 나옵니다. 내용 인식 비율을 실행합니다. 옵션을 클릭하면 좀 전에 만든 알파 1이 나타납니다. 알파 1을 선택하고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면 알파 1 영역이 보호됩니다. 지정한 영역의 이미지는 보호되고 다른 영역의 이미지는 크기가 조절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활기찬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We'll be right back.